그림이 실전하고, 아, 실제랑 같든 아니든 좀, 그래야지 여러분도 감이 올거 아니야? 읽어보면 두 점이 보이고요. 알파 보이고, 그 다음에 AB랑 알파는 평행화돼요. 수선 내렸고요. XY 평면도 나오고.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이 정도 있다고 치고, B가 뭐 이런 정도 할까요? 그러면 직선 AB는 이렇게 표현. 평면 알파가 있는데 얘랑 평행하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냥 요 평면이 얘랑 평행하게 요런 정도에 있겠지. 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알파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B랑 알파랑 평행하다 했고, 수선을 내리면. 애매하네. 수선이 좀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합시다. 쭉 수선을 내렸습니다. H다. H를 중심으로 하고 알파 위에 있는 원씨가 있는데요. 원을 이런 정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일 텐데, 얘가 XY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뭐 위에나 밑에나 상관없는데 XY 평면을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 볼게요. 얘가 XY 평면이다. 대충 그린 게 티가 나는 게 A가 XY 평면상에 있어야 되는데 높이는 좀안 맞지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XY 평면이랑 요런 형태이고, 여기 만나는 점, XY 평면 한점 I에서 만난다라고 했고요. 요원 이름이 C가 되고, C이 움직이는 점이 P라 그랬습니다. 그럼 AB 벡터랑 I에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P, 예를 들어서 뭐 P가 이런 정도에 있다면, I에서 P를 가는 이런 벡터라고 볼수 있겠죠.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가 P가 되고. 구해야 될거 한번 적어 볼게요. AB랑 IP랑 최대 값인데, 원이 나오는 벡터 문제에서는 중심 들렀다 가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IP를 쪼개겠습니다. 얘는 AB가 되고, 그 다음에 I에서 H 갔다가 H에서 P로 가는 벡터, 그 다음 여기만 분류해 보면 AB, IH, 그 다음 AB, HP. 자, AB랑 HP는요, 얘 알파 위에 있거든. 평행한 평면 위에 있죠. 얘 평행한 직선, 평행한 평면 위에 있는 최대가 되려면 같은 방향이 가능하죠. H는 여기니까요. 여기서 HP가, P가 어디 있든 간에 얘가 AB랑 평행하게 붕 돌아서, AB가 요속 방향이다. 그럼 여기로 갈수 있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서는 1입니다. 그럼 얘는 뭐로? 얘는 절대값의 길이 곱하기 길이만으로 나중에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AB에서는 K만 알면 길이 알수 있고, HP는 반지름이니까 우쭈쭈 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길이만 구하겠다. 그 다음에 AB 벡터랑 IH인데, I에서 H는 뭔가 방향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파랑 평행하듯이 얘 둘이가 평행하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K를 찾아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최선일지.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B랑 알파랑 평행해야 돼요. AB랑 알파랑 평행하면 이 알파 여기 점선 알파에 대한 법선 벡터랑 법선 n 벡터 합시다. n이랑 AB는 서로 수직이겠죠. 다다다다. 그러면 수직 여기 바로 갑시다. AB 벡터는 여기서 오고 빼면 k 더하기 4 빼면 0 빼면 1. 얘가 AB 벡터고, 법선 벡터는 바로 1 2, 마이너스 2. 얘랑 수직이랍니다. 여기 적읍시다. K 더하기 4, 0, 마이너스 2는 0이다. 넘기니까. 자, K가 마이너스 2다. K가 마이너스 2다. 여기 마이너스 2 적고요. 이제 B는 정해졌습니다. 이점 좌표는 마이너스 0, 1. 그 다음에 A 좌표는 마이너스 4의 0, 0.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도 이제 AB 벡터 대신에도 2, 0, 1 이렇게 하겠습니다. K
K 결정됐고요. AB 결정했고, AB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B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열에서 H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후다닥 해봅시다. 얘를 방향으로 가지는 직선의 식 한번 표현해 볼게요. BH의 직선의 식. BH 직선의 식은 1에 지나는 점은 얘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X 더하기 2, 2에 Y, 마이너스 2에 Z에 마이너스 1, 얘를 T로. 자, 그러면 H를 T로 표현합시다. T 마이너스 2, 2T,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얘를 알파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H니까. 맞죠?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T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자, H점이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자, H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 2랑 마이너스 1. 자, 얘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I에 대해서 정보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죠. 여기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었다면 처음으로 막힐 것 같은데, I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닮음 쓰기도 애매한데. 얘가 좀 일반적인 방향은 아닌 거잖아. 얘를 돌려가지고 닮음으로 하면은 거리 찾기는 쉬운데 좌표 찾는 거는 그렇게 좀썩 만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개념? 계산? XY 평면에 있는데, 자, 이 평면이랑 만나게 되는 부분, 평면이랑 XY 평면, 알파랑 XY 평면에 대해서 교선 위에 i가 있겠죠. 알파랑 XY 평면의 교선 위에서, 알파가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일 테니까. 교선은 뭔가요? XY 평면, Z가 0인 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에다가. Z, 여기에다가 Z에 0 대입하게 되니까, 일단 I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X 플러스의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XY 평면 위의 직선 위에 존재하겠죠. 자, 이 직선 위에, XY 평면을 작게 그려볼게요. XY 평면이 이렇게 생겼고, H가 요 정도에 있고요. 여기에서 원은 됐고, 여기서부터 쭉 어떤 상황으로 올라가가지고 접하게 되는 이 점이, 아,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I가 있다.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은 요 평면상에 있는 거고요. 요 직선 중에서 H에서 제일 가까운 게 I겠죠. 그렇지 않을까? 더 가까운 게 있으면 걔가 I일 텐데. 원이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점만 XY 평면에 다 있거든요. I에서.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H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잖아. 맞죠? 그럼 최단 거리가 되는 점이 i가 될 것이다. 제기 이해되나? 이 원이 이렇게 생겼지? 맞죠? 여기에서 이 직선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이 아니라, 자, 얘가 이 평면이야. 아, 알파. 얘가 알파. 알파 위에 이 직선이 여기 존재해요. 이 점은 원밖의 점이지. 얘는. 이 직선 위의 점 중에 얘는 원밖의 점, 얘는 원이랑 붙어 있는 점, 얘는 원밖의 점. 그러면 H에서 이 거리는 이 거리랑 이 거리 비교하면 얘가 무조건 크잖아. 원밖의 점이니까. 그 말인즉슨 I가 최단 거리일 것이다. 어디에서?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어디까지? H까지. 맞죠? 그래서 최소값 형태를 한번 찾아볼게요. H점 좌표는 이렇고요. H랑 XY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여기 I, 임의의 점을 X, Y, 0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랑 H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거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리 D는, D가 저 원시의 반지름입니다. X 플러스 1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Z는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기 위해서 X는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5를 대입해서 단문자로 만듭시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6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완전 제곱 형태 만들어 보면 5로 묶어내고 y 마이너스 5분의 14 더하기 5분의 9. D제곱이 5분의 9니까 요 원씨에 대해서 반지름이 뭐가 되겠다? 루트 5분의 3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y좌표가 5분의 14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얘를 여기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게 된게 뭡니까? i좌표겠죠. 그래서 i좌표는 마이너스의 5분의 3에 5분의 14에 0이구나. 뭘 구했냐면 IH를 좌표로 구했습니다. AB 좌표로 구했고요. 얘는 길이 할 텐데 AB 길이 계산이 가능하고요. HP는 뭐랑 같습니까? 얘는 반지름하고 같죠. 이제는 모든 정보를 알게 됐죠. 왜 평행하다 생각하지? 자,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뭘 예로 들까?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그림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얘를 바닥으로 그려볼게. XY 평면이 아니라 알파를 바닥으로. 그러면 원씨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겠지. 맞죠? 그러면 IH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I를 여기에 그렸으니까 IH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알파에 포함이 되는 형태죠. 알파에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 i점 좌표 구했고 h점 좌표 구했으니까 얘는 고정이지. 아무 때나 돌려도 돼요. 이거 아니잖아. 딱 고정이죠. AB가 여기에 떠 있잖아. 이 방향으로 떠 있을까? 아니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떠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떠 있을까? 모르잖아. 다르게 AB가 돌아갈 수 있나?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지. IH가 정해져 있지. 둘이 방향이 같을까? 궁금하면 확인해 보든가. H에서 I 빼게 되면 IH 벡터 점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서 저거 빼면 IH 여기서 저거 빼면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의 1, AB 구해봅시다. AB 아까 구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죠. 2, 0, 1. 얘랑 평행하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원씨 기준으로 볼때얘 위에 똑같은 평면이 이렇게 떠 있다 치자. AB가 여기 방금 우리가 구한 얘랑 평행하지 않게 이 평면 내에 있긴 있어. 근데 이런 형태인 거지. 비스듬하게 꼬인 위치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좌표로 풀겠다는 소리고. 평행 안 합니다. 숫자만 봐도 결국 우린 답 구할 때얘 내적을 할 거거든. 눈으로 봐도 아니잖아. 시점을 통일시킬 수 있거나 데리고 와서 정사인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도 뭐 축에 나란하거나 뭐 평면에 어디 포함된 형태 아니잖아. 얘도 비스듬하고 얘도 비스듬하지. 종사형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요 밑으로 갈게요. 적을 데가 없습니다. 요렇게. 자, 요거 내적은 곱하고 0, 곱,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9.
길이, 길이. 얘는 반지름이고요. AB 길이 얼마입니까? 2, 0, 1. 루트 5죠. 반지름 어디 갔나요? 루트 5분의 3이죠. 루트 5분의 3. 얘가 3. 마이너스 5분의 9. 5분의 6. 이 최대값 라지 m이 됩니다. 10을 곱하면 12. 얘가 답입니다.